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DNA 감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래도 80년대 영국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20, 30년 정도 뒤에 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97년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94년, 5년 정도. 아, 94년, 5년. 개연성 있는 줄인데요. 그게 시작은 사실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일본에다가 그 증거물을 보내서 용의자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게 9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과수의 유전자 분석실이라고 해서 실험실이 생겼고요. 바로 다음에 1992년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마찬가지로 어떤 소녀가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 그 증거물하고 용의자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되는 결과를 내보낸 게 첫 번째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을 찾아서 검거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누구죠? 2006년에 경기도 서남부 지역, 군포, 뭐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 행방불명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 시간에 일단 통과된 차들을 이제 CCTV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에쿠스가 이제 용의 차량으로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차량 명의자는 보니까 여성이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 강호순은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범인데요. 강호순이 검거되기 전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정남규라고 연쇄살인범이 있었고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앞에 연쇄살인범들이 잡히는 걸 다 봤죠. 그리고 뉴스에서 뭐 DNA 기술이 발전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뭐 손가락을 일단 다 자른다든가 혹은 피해자들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하는 지능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이런 그 주도 면밀한 강호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DNA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두 대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더 이제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강호순이 용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옷이라든가 뭐 이런 범행 도구 같은 게 집에 있는지 그 옷에 혹시 피해자들의 실종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달라고 국과수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을 의뢰를 합니다. 의류 중에 이제 까만색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한 바로 이 점퍼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만약에 여기서 피가 보였으면 강호순도 버리거나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블루스타라고 하는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굉장히 아주 미량의 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그 강호순이 검거됐던 그 여대생 납치 사건에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 분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이 DNA가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DNA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그 분여자들 계속 실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이제 보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실종됐던 분들의 DNA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붙여 놨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랑 이제 딱 맞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소름. 그래서 정말 이제 소름이 좀 쫙 끼치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당 경찰서 경기 남부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그 피가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의 DNA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됐던 실종자들 다 본인이 죽였다 이런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혈흔 하나, 그 작은 혈흔 하나 때문에 수백 벌의 옷에 그 루미놀 시약을 다 이렇게 뿌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아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이제 하나씩 그래도. 다 뿌려서 피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다른 실종자께 되면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치약이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피를 찾는다고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산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국산화에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도 바로 강호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호순 사건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그게 실패했어요. 검찰과 경찰이 또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자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지게 된.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DNA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DNA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검출이 된 거는 피해자들의 의류에서 이춘재가 손으로 만졌던 부위들 거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나온. 그래서 DNA 감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미량이라도 증폭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이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춘재한테 너의 DNA가 옛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된 거죠. DNA가 나왔다고 하니 내가 자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가을에 학회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감식으로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몰랐죠. 박수를 쳤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으면서 또 신기한 게 30년 전에 흘린 땀도 분석이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래된 이집트 미라라든가 또 심지어는 2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도 DNA 분석하는 걸 보면 굉장히 DNA가 안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좀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자국이 있는데 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거기에 않는데. 그 땀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이게 하시는지. 뭐 혈액은 아까 루미놀로 찾을 수도 있는데 한데 땀이나 이게 만진 부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있을 것 같은 부위를 닦는 거죠. 아, 목 뒤. 그렇죠. 뭐 장갑이면 안쪽, 뭐 팬티면 또 어디 만질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면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요원들이 그 들고 다니는 그
후레쉬 같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량의 흔적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DNA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 사건입니다. 예, 성범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액 같은 증거물들이 다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연쇄 성범죄 사건인데 우리가 대전 발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사건이고 처음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승객이 이제 한 명이 무시하는 말을 해서 범행을 시작을 하고 이제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흥업소 직원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일반인들로 다 이제 또 확대가 됐고요. 또 가스배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 창문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상이라는 가상의 어떤 이름을 사람을 써서 여기가 상이 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듣도록 한 다음에 혼선을 주도록도 하기도 했고요. 뭐 대전 지역의 뭐 지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혼선을 주려는 노력도 했던 그런 지능범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 지문이라든가 조크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막 도망을 너무 잘 다니고 흔적도 잘 안 남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을 수는 없었고 처음에 그 아들을 일단 채취를 해서 그 증거물하고 보니까 친자 관계가 성립이 돼서 범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DNA 감식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자 검사. 우리가 대량 재난 사고에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 확인하잖아요.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직계 가족의 친자 검사를. 왜냐하면 자기 DNA를 어디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가족의 DNA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게 이제 기본적. 가족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뭐. 보통 직계 가족은 금방 되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굉장히 먼 친척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50%가 같죠. 네. 예. 삼촌은 25%. 이렇게 촌수가 멀어질수록 조금씩 멀어지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친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DNA 감식의 어떤 강국이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외국보다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6년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 가봤죠. 잘 아시겠지만 이 설해마을은 프랑스풍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에 프랑스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06년에 한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에 기술자로 일하던 장 루이 크루조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하고 또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휴가를 프랑스로 갔다가 본인만 사업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자기가 시켰던 뭐 고등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냉동고에다가 넣으려고 냉동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까만색 봉지에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이제 두 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한 거죠.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한 게 두 영아는 쌍둥이가 아니다. DNA는 서로 다르다. 와, 충격적이다. 두 명이 서로 따로따로 출산이 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 루이 꾸르조의 DNA와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아니. 꾸르조가 아버지다. 네, 두 영아의 아버지. 근데 몰랐다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영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엄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엄마도 한 여자다. 뭐야? 사실은 집에서 출산한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그 부인이 가장 용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아들들은 다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생활용품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칫솔. 귀이개, 그다음에 쓰던 연고, 예. 뭐 이런 거, 빛 같은 거. 그걸 하니까 그중에서 영화들과 친자관계가 성립이 되는 여성의 DNA가 나왔어요. 검출이 된 거죠. 여성. 그래서 당연히 엄마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 부인이 프랑스에서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 굉장히 이제 미궁에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로니크가 자기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니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뭐 수술한 그 기록이 있고 있었어? 그 자궁에 조직이 남아 있는 거지. 미치겠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분석하면 이제 밝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DNA를 확보를 하고 봤더니 일치를 하는 거죠. 그 칫솔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 이 부인이 예, 범인이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했나요? 너무 많아요. 아니, 자궁 적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랑 그리고 아이가 둘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두 번 출산을 했다는 예. 건데 일단은 자궁 적출 수술하기 전에 출산을 했겠죠. 어머. 근데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아홉 달을 배가 그러니까, 불렀을 때가 그때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베로니크가 네. 사실은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앓게 되면 자기가 임신한 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태동도 없고 이렇게 숨어서 있게 되고 이렇게 본인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어머 본인도 모르게? 정신병리 중에 하나. 아. 네, 그 네. 상상 임신은 들어보셨죠? 네. 그 반대인 거죠. 임신을 했는데 그런 몸이 네. 안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극도로 임신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때 테스트기에서도 그래서 안 나와요? 아. 네, 그런 게 있는데 입덧도 없고요. 배도 약간 살찐 정도로 부르고. 근데 산부인과 교수님이랑 저희가 같이 세미나할 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태아가 엄마가 너무너무 임신을 거부하고 있는 걸 알아서 숨어 지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네.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처음에 이제 자국민의 말을 먼저 믿겠죠. 그렇죠. 한국의 결과를 사실은 또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하고 또 시료하고 다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에서 또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서 후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다른 또 영화도 살해해서 총 3명을 살해한 걸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8년의 형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근데 임신 거부증이 또 가만히 돼서 약간 형이 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의 말을 처음에 안 믿어서 그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해야죠. 네.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많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